여러분 이제 10월 됐는데 곧 코트의 계절이 오고 있죠. 오늘은 코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트 맛집 몬베이 코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찢었다! 여러분 찢었다는 말 이럴 때 쓰려고 있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자코예요. 자켓인가 코트인가 코트인가 자켓인가 활용도가 너무 좋겠죠? 저는 시크한 블랙으로 입었고 아주 부드러운 솜털같이 가벼운 수리 알파카를 55%를 함량하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모장을 짧게 한 퍼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진짜 최고급 M 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두드려 봤잖아요. 이게 원단이 얼마에 몇 야드 들어가고 마진 이거 맞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고급 소재 쓰거든요. 근데 그런 고급 소재를 쓰는데 이 정도 가격은 감히 단언하자면 한국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았지만 저의 원픽은 이번에는 요거였습니다. 이게 새롭게 보이는 디자인이었고 어깨 패드가 딱 힘있게 들어가 있어서 체형 커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도 입을 수 있거든요. 너무 원단이 고급지기 때문에 실루엣 잡을 것도 없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질끈 탁 묶잖아요. 그러면 예쁩니다.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라인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두 가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도 좋고 전체 안감 들어가 있고 두께감도 톡톡하게 있는데 헤어감도 있고 해서 보온성이 진짜 최고.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몬베랑 협업을 하면서 다 주문 폭주. 상품을 받아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몬베 팀과 저희 팀이 조금 일찍 해보자 해서 10월 첫날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어요. 코트가 그냥 찰랑찰랑해요. 이 느낌 거기에 들어가나요? 늘 감동이지만 올해도 역시 감동입니다. 일단 컬러감 헉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진짜 멋진 블루, 멋불. 굉장히 짙고 깊은 컬러감이에요. 이 울의 고급진 소재랑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이 소재도 울 캐시미어 혼방인데 최상급 프리미엄 울. 반안감으로 힙까지 충분히 덮게 되어 있고 소매 안에도 모두 안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 앞에 이 분량 보이세요? 또 오픈했을 때 그냥 요러고 어디에 딱 만나러 나갔다 수근수근 수근수근 할 만큼 여기 앞에서의 훌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채우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카울 지는 것도 예쁘고 이런 것도 예쁘고 이게 진짜 소재의 힘인 것 같아요. 전체 햄메 봉제로 되어 있고 보셨겠지만 후드가 달려 있어요. 이 우한 코트에서 귀여움 두 스푼. 이것도 저는 뭐 포멀룩도 어울리는데 옷 자체가 워낙 근사하고 멋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더 멋스러움이 좀 흐를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목폴라는 올 텐셀로 되어 있고 목이랑 몸판이랑 연결 봉제선 없죠. 그냥 하나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얘는 스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올 텐셀 폴라티보다도 훨씬 편안해서 체격이 있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트 안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딱딱 입을 만한 컬러들 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컬러감도 예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몬베 코트를 다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원단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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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걸 쓰거든요. 밥 먹땐 감탄사가 지겨워서 옷을 보기도 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코예요, 자코. 자켓 코트? 코트 자켓. 신조어예요. 바이 보라클레르. 오버핏으로 루즈하게 여유있게 입을 수 있고 컬러감 그냥 딱 입기 좋은 베이지에 진짜 이 결이랑 광이랑 실제로 또 만져보시면 나는 왜 여기를 이제 알았지?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올 90%의 캐시미어 10인데 퓨어 뉴 울을 썼다는 거 뒤에 설명이래요. 놀랍도록 부드럽고 다양한 기능성과 탄력성을 가진 퓨어 뉴 울. 내가 하고 싶은 말 소매를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도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이게 소재감이 좋으면 진짜 멋있게 잡히거든요. 사람 고급지고.
안감은 이렇게 반안감으로. 그래서 옷가의 마찰을 최소화해주고 다 핸드메이드 봉제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하나인데 그냥 루즈하게 입어도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모든 체형에 다 추천하는 바. 여러분 이런 자코 스타일은 뭐 운전도 많이 하고 앉을 일이 많은 분들은 긴 코트보다도 훨씬 좀 편하게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룩 자체를 좀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캐시미어가 10%고 울이 90%인데 캐시미어가 프리미엄 캐시미어라고 돼 있는데 말도 못하게 부드러워요. 제 느낌은 정말 좋은 울 베이스 70에 캐시미어 30 정도 섞었을 때의 느낌 정도거든요, 이게. 와, 이거 뭐 기름 보이세요? 참기름보다 더 기름진 요 느낌, 요 여기 지금 요 말 안 나온다, 말 안 나.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내 머리가 백발 될 때까지 필요한 아이템 딱 하나로 가면 블랙코트거든요. 한 몇십 년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오픈했을 때 그냥 딱 뭐 적당히 요 정도의 느낌? 카라가 이렇게 넓고 크거든요, 여기. 싸게 단추가 이렇게 있는데 채웠을 때 너무 소녀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그냥 묶어서 입으면 이너를 누더기를 입어도 돼요. 이 고급짐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뒤트임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편하게 앉으란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은혜로운 디자인은 대표님이 배려가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쳤다. 전체 핸드메이드 봉제이고 반안감 다 들어가 있고 소매까지 안감 들어가 있고 봉제력도 원단도 킹. 이 몬베이 머플러는 여러분 질이 어떻게 해요? 좋지 그래 좋지. 한 거랑 안 한 거랑 무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게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컬러감은 뭐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블루 컬러? 카멜 컬러, 아이보리, 네이비. 코트는 하나인데 좀 여러 가지 느낌 내고 싶다 할 때는 머플러를 깔별로 이렇게 두르면 느낌이 또 매일 다르겠죠. 로잘린인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멋진 느낌이 더 들어간 기장감이 조금 더 긴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알리스예요. 이 이중지를 썼는데 앞, 뒤를 색깔을 다르게 줘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툭 해서 오픈하면 하는 대로 멋, 감싸면 감싸는 대로 또 멋, 살짝 이렇게 해서 이 느낌.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단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옷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수줍게 이렇게 딱 열리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 게 이 집 코트. 후드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울 때는 막 요렇게. 소재가 울백이에요. 외관은 부드러운데 탄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고급 울의 특징이에요. 로잘린도 그렇고 알리스의 특징이 뒤에서는 진짜 날씬해 보이는데 앞에서는 또 굉장히 맥시한 코트를 입은 것 같은 멋있음이 있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입고 있는 이너인데 제가 꼭 추천을 좀 하고 싶은 컬러감이에요. 화이트 컬러에다가 베이지 두 방울, 그레이 한 방울 요 정도 섞인 컬러감인데 고급지고 세련된 컬러의 극치미가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제가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이게 진짜 감히 내가 신어본 모든 구두 다 합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진짜 푹신푹신하고 땀도 안 차고 편하고 내 쉐입도 딱 요즘스럽게 앞에가 뾰족하고 긴 느낌이고 코피 패턴도 1도 안 무서워서 코디엄이 예쁠 것 같아서 얘는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볼 때마다 막 옷가에 막 찰랑찰랑 하니까 도는 맛이 있네요. 기본 컬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컬러 코트 하나 입고 싶잖아요. 와 컬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컬러 코트는 좀 코디가 어려운가? 여러분 저 보세요. 제 기본으로 입었잖아요. 청바지 입고 플랫슈즈 신고 폴라티 하나 입고 끝이거든요. 약간의 더스티한 느낌 살짝 들어간 스카이 블루거든요. 부자 느낌 나는 컬러.
로잘린이라든지 알리스의 이렇게 막 큰 숄이 아니라 새초롬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딱 그 디자인이거든요. 제일 페미닌한 느낌이 많이 나는 예쁜 코트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러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만해지고 그러면 예쁨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 숄의 예쁜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숄의 이 접히는 선을 이렇게 열로 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늘 이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건 오픈해서 숄의 느낌 마음껏 살려도 예쁘지만 뒤에 분량이 좀 있어서 이렇게 허리줌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잡히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플리츠나 플레어 스커트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 여기도 이제 깊은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 살짝 보이는 이런 느낌들도 다 예쁩니다. 오늘 돌다가 볼 일 다 보네요. 전체 핸드메이드 봉제되어 있고 프리미엄 캐시미어 10%랑 울 90%, 부드럽고 탄성 좋고 가벼운 편이고 전체적으로 안감 들어가 있고 소매까지도 여기 안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햇빛을 제대로 받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햇빛 아래로 와봤어요. 로잘린의 지블링 버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잘린의 지블링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느낌은 너무 가볍다. 두 번째는 이 물결 패턴? 지블리아노라는 이태리 가공법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요거 돼 있는 거 저 진짜 막 이후로 처음 봅니다. 진짜 실크 같죠? 캐시미어 50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 캐시미어 10%랑 울 90%가 들어갔는데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 보면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 앞에서는 풀이 충분히 지는, 멋진 걸로는 뭐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커트거든요. 이렇게 좋은 원단을 쓰고 봉제는 얼마나 좋게 한 땀 한 땀 잘 만든 핸드메이드 봉제, 깔끔하고 안에 반안감 있고 소매까지 안감 있고, 저도 몇 년째 입고 있는데 댓글을 보면 너무 예쁜데 좀 무거워요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블링 이 시리즈는 진짜 말이 안 나게 가볍네요. 컬러가 진짜 매력적인데 카멜과 타바코 컬러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 코트예요.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제가 딱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청순 그 자체네요. 울 80에 앙고라 10, 실크 10, 새로운 혼용률이죠. 양털 외의 울, 다른 동물의 털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울보다는 그 함기량이 높아요. 그래서 더 가볍고 더 따뜻한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크도 들어가고 앙고라도 10%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과감하게 크게 해놓은 요 카라가 완전 포인트인데 다 채워서 이 디자인을 온전히 살리는 게 제일 예쁘게 입는 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컬러가 크림 컬러 베이스에 살짝 멜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포근한 느낌. 제가 딱 입었는데 무게감이 좀 있구만. 일단 코트도 길고 분량도 많고 카라도 크고 여기는 원단 진짜 아끼질 않거든요. 대신 더 따뜻하겠구만. 히든으로 똑딱이로 이렇게 단추되어 있고 오픈했을 때 뭐 이 특유의 또 멋짐은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풀 스커트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겉에서만 봤을 때 몰랐거든요.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신축성도 좋고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이 크리즈 주름 때문에 뭐 아무리 앉았다 뭐 일어나서 이렇게 하더라도 티가 안 난다는 거. 편한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지고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모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양말도 이렇게 레이어링하고 하면 쭉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ll live long day. 댓글을 보면 너무 예쁜데 언니 제가 키장녀라서 코트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워낙 너무 멋있는 코트니까 압도가 있잖아요. 딱 그 느낌 그대로 반영해서 나온 로잘린 반코트예요. 어디서도 못 볼 이 미친 컬러감. 이것도 컬러명 따로 없어요. 분깡 컬러. 제가 이렇게 멋있는 컬러에 색을 한번 쨍 넣어봤거든요. 색천재 복글. 그만할까요?
이 손보은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넥을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 보인 요 느낌 있잖아요. 예쁨이 더 폭발하는 것 같아. 안 채웠을 때 힙을 딱 덮어주는 기장감. 시장녀 분들이 훨씬 더 길게 내려가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특별히 코디 고민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님, 가디건 뭐 이런 식으로만 매치해도 충분히 예쁩니다. 데님이랑 입었을 때 일단 찰떡이고 사람 진짜 고급지고 선명해 보이게 해주는 블루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루즈한데 걸치면 걸친 대로 핏이 잘 잡히는 게 밀도가 좋거든요. 소재감은 울백이고 저 지금 그냥 입었거든요. 근데 간지럼 1도 없는 추운 날 또 이거 입고 코트만 입어도 충분히 보온성이 될 만큼 얘가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오늘 몸백 코트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이미 1차분은 완판으로 끝났더라고요. 이건 뭐야 진짜 여러분.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몸백의 다양한 코트를 보여드렸는데 나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여리여리 루즈핏 울백 가디건 다섯 분께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추우니까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